안녕하세요, 보호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셨다고요? 얼른 누르세요. 아, 어저께 1시 반까지, 이제 월요일인데 어저께 진짜 문의가 폭주했습니다. 다시 한번 구독자님 그리고 시청하시고 많은 분들이 연락 주신 문의자님들 감사합니다. 예, 제가 작년 4월 때부터 시작하면서 거의 18개월 정도, 욕하는 거 아니에요. 네, 18개월 정도 이제 유튜브 찍었는데 많은 성과 나오고 또 이렇게 아낌없이 정말 사랑해 주시고 문의 주시고, 직접 제가 바쁘다고 했는데 맛있는 거 싸들고 정말 내 방까지 해주셔가지고 지점에 오셔가지고 보험 증권문서 리모델링 정말 제가 내 남대로 모든 분야에 진짜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서 잘 해드렸는데요. 너무 만족하시다고 하고 또 다른 유튜버님이랑 아니면 다른 설계사랑 비교하면서 정말 만족하시다고 하시니까 저는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제가 보험 리모델링이나 증권분석을 하면서 일단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뭐 자랑은 아니에요 절대. 일단 다른 어저께도 제가 그 초특급에 대해서 좀 비교를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오신 분도 역시 초특급에 대해서 저한테 전화를 주신 분들 거의 다 초특급에 대해서 연락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저한테 전화를 많이 오거든요. 근데 와, 다시 한번 와, 초특급이 유튜버 세계에서 정말 좀 많은 사람들이 인지도가 있고 연락을 주는구나 하는 걸 알았어요. 왜냐면 죄다 저한테 전화 주신 분들 보면은 거의 다 초특급한테 한번 거쳐간 사람들이에요. 돈을 내던가 증권분석을 하던가. 근데 거의 갔다 오면은 하나같이 하는 말 그래요. 그쪽은 너무 현대상만 미는 것 같아요. 아니면 너무 10만원짜리 아니면 초보 설계 수준으로 돈까지 내면서도 요즘엔 돈은 잘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거기 사정은 제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면서까지 하고 나서 저한테 오는데, 저 같은, 저는 이제 30개 회사 다 비교해 주거든요. 저는 솔직히 아무데나 실적을 하든 아무데나 계약을 하든 상관이 없어요. 뭐 초특급이야 뭐 현대해상이든 뭐 메리츠화재든 몇 개 회사만 제휴해 가지고 한다고는 들었는데, 암튼요. 그래서 저는 30개 회사 생명손해보험, 그리고 제가 어저께도 유튜브에 찍은 대로 회사마다 완벽한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암보험만 원한다 그러면은 MG나 롯데 아니면 농협손보, 그리고 뭐 수수비를 원한다, 요즘에 많이 가입하는 KB, DB 아니면 메리츠 이런 쪽으로 이제 가입을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뭐 장기 건강보험만 하지 않아요. 오토바이 보험, 운전자 보험, 건물 화재 보험 뭐 다 하거든요. 영업도 뭐 배상 책임 보험 다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 한다고 해서 전문적으로 모르느냐, 그건 또 아니에요. 제가 오토바이 보험, 건강보험, 화재 보험, 운전자 보험, 배상 책임 보험, 심지어 뭐 강아지 펫 보험 다 하거든요. 다 하면서까지 거기에 대해서 전 다 알고 있어요. 왜냐면 제가 매월 마일날 상품에 대해 30개 회사 비교해서 올리는 것처럼 꼼꼼히 저는 한 회사마다 장단점을 알거든요. 그래서 제 유튜브에 제가 영상 올린 거 보시면은 뭐 수두비 플랫, 건강보험, 뭐 펫보, 오토바이 보험, 뭐 치아보험, 그 각 회사마다 제가 많이 올려놨어요. 그래서 한 회사에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꼭 나눠서 가입하세요. 한 회사에 통으로 가입하신 거 보험료 비싸고요. 보장도 별로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꼭 누누이 말씀드린 건 니즈에 맞게끔 각 회사마다 나눠서 가입하는 게 가장 좋다는 거예요. 아, 또 이게 터널이라 또 어두워지네요. 네. 터널 지나고 나서 얼굴 보면서 제가 영상을 찍을게요. 예, 다시 돌아왔네요. 그래서 각 회사마다 나눠가지고 저희도 솔직히 심사를 나눠서 심사 올리고 나눠서 추천하고 설계하는 건 저희도 솔직히 바쁘고 어떻게 보면 설계사들이 좀 귀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당연히 영업하는 입장이고 100% 고객의 입맛 그 니즈에 맞게끔 해드려야 되잖아요. 물론 100% 맞출 수는 없겠죠. 근데 한 회사로 그냥 통으로 맞추는 사람들 되게 가입하는 사람 많은데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40대 남성이에요. 근데 제가 보험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보험을 가입하고 싶어요. 일단 생명보험, 종신보험이나 사망보장 배제하고서 뭐 실손보험, 건강보험 중에 암보험, 2대 질병, 뭐 수술비, 그 다음에 입원일당 요즘에 가입 안 하니까, 운전자보험, 이렇게 네 가지로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실손보험은 뭐 단독으로 삼성화재나 아니면 삼성생명이 가입이 가능하지만
딴 회사들은 웬만하면 가입을 잘 안 시켜주거든요. 근데 실손보험은 솔직히 아무 회사나 가입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럴 때는 건강보험, 내가 암보험을 원한다, 아니면 이대 질병을 원한다, 그러면 MG가 지금 현재 내외간 허위성 2,0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한시 판매로 KB손해보험도 가능하거든요. 암이랑 내외간이 허혈성 이런 쪽을 좀 원한다 그러면은 KB도 내외간 허혈성이 2000까지 되잖아요. 그 암보험 대장전망내암이 KB손해보험이 보장이 돼요. 근데 MG손해보험은 브랜드가 KB손해보험은 좀 딸린 것 같아. 그 두 개 다 저희가 비교를 해드려요. 보험료 저렴한 거 원하시냐, 아니면 브랜드 있고 좀 있게 그런 거 원하시냐. 근데 요즘에는 진단비는 어차피 진단서에 코드, C코드나 아니면 I코드 이런 거 받아서 암이나 내외간 받으면 나오니까 진단금은 솔직히 크게 필요 없다. 이렇게 원하시면 MG나 롯데 저렴한 쪽을 원하드려요. 그 수술비 쪽은 MG 쪽은 수술비 쪽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KB나 DB 쪽이 좋아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질병 수술비, 임신 출산 요실금 재앙적에 보장이 되죠. 그 관열 비관열 구분 없죠. 그리고 보장 금액이 폭넓게 되고 보험료는 약간 비싸지만 그래서 수술비만 따로 하시고요. 그 수술비만 따로 하시는데 난 또 운전자 보험을 원해. 운전자 보험을 원하면 요즘에 자부상 7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예, 단독으로. 그렇게 원하시면 KB나 아니면 차대차 그런 쪽이 있으니까 가입을 하시고, 치아보험 원하시면 치아보험을 라인하나 아니면은 삼성화재. 예, 그리고 건물화재 보험 가입하고 원한다. 그 주택 10년 이전이고 아파트 20년 이전이며 하나손해보험. 하나손해보험이 왜 좋냐면 동파시에도 일단 보장이 되시고요. 급배수 유일하게 뭐 보장이 좋잖아요. 네, 물론 딴 데서도 급배도 보장이 돼요. 그런 부분 되죠. 그걸 일배치고 있어서 본인 건물을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급배도로서 보장을 보험 청구하시면 되고요. 밑에층이나 위에층이나 뭐 불난리나 뭐 배관이 터졌다 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럼 본인 일배책 있잖아요. 일배책으로 보장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각 회사마다 장단점이 있고, 그러니까 한 회사로 예를 들어서 보험료 10만원 원한다 그러면 암 3천 뭐 내혈관 2,000 예를 들어서요. 뭐 실손, 운전자 보험, 수술비 보험 이렇게 가입을 하시는 것보다 나눠서 가입을 하시면 보험료가 1~2만원 더 저렴하고요. 보장은 더 훨씬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설계사들 나눠서 가입을 안 시켜줘요. 왜냐면 본인들이 피곤하니까. 통으로 그냥 10만원, 20만원 받기 원하는데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그거는 그 설계사, 그 법인 대리점의 꼼수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나눠서 가입하시고요. 저 또한 어저께 1시 반까지 어저께 제가 봤을 때 진짜로 한 45명, 50명 정도 문의가 준 것 같아요. 다음 때부터 무해지 보험이 축소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이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무해지 보험은 없어지고 저해지 보험이 물론 나오긴 하지만 무해지 보험이 보험료가 저렴하잖아요. 금융감독원에서 보장성 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팔지 말라는 의미에서 일단은 납입기한 끝나면 100%가 초과되잖아요. 100%가 초과되지 말라는 저해지 보험이 10월달부터 출시가 될 거고요. 그리고 납입기간 전에 해지하면 0%가 되잖아요. 적어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그 전에 해지했을 때 30%든 20%든 지급할 수 있는 저해지 보험을 출시를 하라고 했어요. 그거는 예전부터 금융감독원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때부터 그렇게 해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질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부랴부랴 지금 저한테 전화 주시거든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어떻게든 빨리빨리 가입하고 좋은 상품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시스템을 다 완벽히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전화 받습니다. 초특급처럼 뭐 총무한테 넘기는 게 아니고요. 제가 일일이 전화 받고 제가 다 설계를 해드려요. 그리고 나서 저희 총무가 한번 그 내용을 싹 말씀드리고 처한 진행까지 다 해드릴 거예요. 저 보호망 30개 회사 나눠서 하나하나 뭐 그날 문의 주신 거 그날 다 처리할 거예요. 어저께도 계속 1시 반까지 하고 오늘 그 5시 반에 알람 띵동 울렸는데 너무 피곤해서 지금 6시 일어나가지고 부랴부랴 가고 있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문의 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그날 한 거 다 처리할 거니까요. 믿어주시면 바로 다 해드릴 거고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0월달 이제 무해지 보험이 없어지니까 9월 전에 빨리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꼼꼼히 한 가지 보험회사만 설계사만 법인대리점만 유리하게끔 그렇게 통을 묶어서 안 해드릴 거예요. 나눠서 해드릴 거니까 그런 부분들 저한테 전해 주시면 니즈에 맞게끔. 그 유병자 보험도 있어요. 유병자 보험도 내가 만약에 뭐 암보험이랑 내혈관이랑 허혈성이랑 뭐 수술비를 원해요. 그 암보험 같은 경우는 솔직히 병력이 있어도 웬만하면 다 가입이 되거든요. 그거는 일반 보험으로 다른 회사로 가입하고요. 이대 질병이나 수술비는 당연히 유병자 최대한 일반 보험으로 심사 듣고 안 되면 유병자 보험으로 해드릴 거예요. 처음부터
때부터 유병자 보험을 해드릴 건 아니고요. 유병자 보험이 좋은 점도 있고요, 단점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혈압, 뭐 당뇨 아니면 대장 용종 몇 개 제거했어요. 그러면 일반 보험으로 신설되면요, 대장 쪽 부담보고 나오겠죠. 첫 번째. 두 번째는 일반 보험이 뭐 예를 들어서 5만원이에요 근데 할증이 돼서 9만원, 10만원이 될 수가 있어요. 그거 A플랜 하나랑 아싸리 처음부터 유병자 보험으로 해가지고요, 부담보고 없는 조건, 그리고 보험료가 2, 30%가 보험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8만원대로 나왔어요. 그러면은 유병자 일반 보험으로 부담보가 되고 할증이 돼가지고 9만원보다 유병자 보험 8만원이 더 저렴할 수가 있어요. 그래도 유병자 보험 하면 보험료가 비싸다, 부담보가 없다, 어떤 선입견이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유병자 보험이랑 일반 보험이랑 비교를 해서 심사를 놓고 나서 좋은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저희가 제안서를 드리면 그쪽으로 가입자분께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도 일단은 뭐 안보험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병리에서 다 가입이 되니까 저렴한 대로 웸지나 훈구, 뭐 롯데 이런 쪽을 추천해 드릴 거고요. 근데 병력이 많으신 분들은 최대한 일반 보험으로 심사를 놓고, 안 되면 유병자 보험으로, 유병자 보험인데도 일반 표준체 보험과 별반 차이가 없는 보험으로 제가 심사를 넣어가지고 해드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저는 보험에 대해, 그리고 심사, 뭐 설계 이런 거 다 자신 있습니다. 자신 있으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최대한 100% 만족은 못하겠지만 100% 만족을 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해서 설계를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